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생크림 초코 카스테라를 만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카스테라로도 유명하죠? 반죽을 만들기 전에 틀부터 준비할게요. 저는 미니 무스링틀을 사용했어요. 종이 호일로 틀에 맞게 재단해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볼에 노른자와 설탕, 바닐라 익스트랙, 물엿을 넣고 고속으로 충분히 휘핑을 해주세요. 물엿은 촉촉한 시트를 위에 넣어주는데요. 꼭 휘핑하기 직전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노른자가 덩어리가 지게 되거든요. 휘핑은 노란색이 연한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부피도 3배 이상 될 때까지 충분히 해주세요. 노른자는 아무리 휘핑을 해도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예 많이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빡빡하고 진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볼에 흰자 머랭을 올려줄 텐데요. 흰자를 거품이 확 나게끔 한번 풀어준 다음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으며 휘핑해 주세요. 휘핑기는 한번 씻어서 노른자와 물기가 없게 해준 뒤 흰자 머랭을 올려주셔야 해요.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면 머랭이 잘 처지지 않거든요. 흰자 또한 머랭이 튼튼하고 뿌리 설 때까지 휘폐 주세요. 저는 고속으로 4분 이상 돌려주었어요. 이제 노른자 머랭과 흰자 머랭을 섞어줄 텐데요. 아까 휘폐두었던 노른자를 한병 가볍게 더 휘폐주세요. 굳어있던 머랭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죽을 섞을 때는 가벼운 아이를 무거운 아이 쪽으로 섞어주는 게 안전적이거든요. 그러니 흰자 머랭을 노른자 머랭 쪽으로 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며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제 박엿분과 코코아 가루를 채쳐서 넣어줄 거예요. 박엿분만 들어가는 것보다 코코아 가루가 들어가는 게 반죽이 훨씬 빨리 죽기 시작해요. 코코아 가루엔 수분이 더 많거든요. 섞을 때는 밑바닥에 가루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밑바닥까지 잘 긁어서 가루를 휘뿌리면서 빠르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반죽이 어느 정도 섞였다면 따뜻하게 녹인 버터와 우유가 담긴 볼에 반죽의 4분의 1 정도를 넣어준 뒤 애벌 반죽을 해주세요. 그래야 빠른 시간에 전체 반죽을 골고루 안정적으로 섞을 수 있어요. 애벌 반죽은 본 반죽에 다시 넣어서 전체적으로 고루 섞어주시고요. 아까 준비해 두었던 틀에 팬닝해 주세요. 저는 미니 무슬린 틀 3개가 나왔어요. 이제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 줄게요. 카스테라가 구워질 동안 가나슈를 만들어 둘게요. 볼에 초콜릿을 두고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생크림을 넣어준 뒤
잠시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섞어주세요. 광이 올라오면 분리되지 않고 잘 만들어진 거예요. 팬에 대충 모양을 잡아서 냉장고에서 잠시 굳혀줄게요. 카스테라가 구워져 나왔고요. 틀을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빼시면 카스테라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니 한김 식히고 틀에서 빼주세요. 카스테라가 식을 동안 차갑게 해둔 볼에 생크림과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해줄게요. 볼을 차갑게 해둔 이유는 생크림 휘핑은 차가워야 잘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충전용으로 만드는 생크림 휘핑이라 아주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휘핑이 빡빡해질 때까지 100% 휘폐주었어요. 1cm 원형 깍지를 끼운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슈크림 깍지도 있지만 슈크림 깍지를 사용하게 되면 크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1cm 깍지를 이용해서 카스테라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준 뒤 고루 넉넉하게 생크림을 충전해 줄게요. 저는 60g 이상의 생크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생크림 케이크와는 달리 오늘 만드는 아이는 꼭 카스테라를 구운 날 바로 생크림을 충전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하루 숙성해 버리면 카스테라의 시트가 자리를 잡아버려서 크림 충전이 되지 않아요. 생크림 윗면으로 초코도 장식해 주시고요. 데코용 슈거와 코코아 가루로 장식도 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생크림 카스테라가 완성되었어요.